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14쪽 여러 가지 거울에 의한 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거울.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죠. 여러 가지 거울은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평면 거울, 오목 거울, 볼록 거울. 자, 이렇게 세 가지 거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거울의 상, 이 상은 뭐냐면 우리한테 보이는 모양을 말합니다. 이 거울에 비친 모양, 그것을 상이라고 하는데, 거울에 비친 모양이 거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면, 첫 번째, 여러 가지 거울에 의한 상을 관찰하고 상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도대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똑바로 보이는지 뒤집혀 보이는지. 그리고 두 번째,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을 관찰.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실험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실험. 탐구활동 제목 보면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의한 상. 두 가지의 거울을 비교해서 상이 어떻게 맺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이 실험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결과를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동영상을 보고 이 결과 및 정리 여기를 하도록 하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나타나는 상을 관찰하고 거리에 따른 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결과 및 정리 이것을 보고 교과서를 정리하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을 정리하세요. 요 방금 실험했던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 먼저 볼록 거울에 의한 상. 가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똑바로 이제 다람쥐가 똑바로 선 모습으로 작게 보이고 멀리 있으면 똑바로 서 있는데 더 작아지고 매우 멀리 있으면 똑바로 서 있는데 더 작아집니다. 즉, 볼록 거울에 의한 상은 항상 바로 선 모습, 뒤집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항상 바로 선 모습이며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가 작아진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진다. 자, 오목 거울에 의한 상. 가까이 있을 때는 이 다람쥐 얼굴이 크게 됐죠. 그리고 다람쥐 똑 뒤집히지 않았죠. 근데 조금 멀리 가면 다람쥐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여요. 물체가 오목 거울에 가까이 있을 때는 상의 물체보다 크고 뒤집혔나요? 안 뒤집혔나요? 안 뒤집혔죠. 그래서 바로
도로, 선, 모습이다.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은 어떻게 되죠? 상이 뒤집히죠. 뒤집힌 채로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자, 오목 거울과 아니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이 다른 까닭은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서 반사된 빛의 경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볼록 거울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거울면에서 반사된 후 여러 방향으로 퍼지고 볼록 거울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거울면에서 반사된 후 여러 방향으로 퍼지고 그게 바로 여기고 오목 거울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거울면에서 반사된 후 한 점에 모인다. 오목 거울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거울면에서 반사된 후 한 점에 모인다. 이게 바로 여기 그림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평면 거울에 의한 상, 평면 거울. 자, 평면 거울에 의한 상, 우리가 이 실험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평면 거울에 생기는 상의 위치와 크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은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같고 그리고 거리도 상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물 정리를 보고 여러분들은 요구에 대한 답과 요구에 대한 답을 각각 다뤄보기 바랍니다. 자, 평면 거울 앞에 물체를 놓으면 물체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 반사된 후 우리 눈에 들어온다. 우리는 그 빛의 연장선에 만나는 곳에 물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곳에 상의 위치가 된다. 물체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 반사된 후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요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가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런데 그 빛의 연장선이 만나는 곳에 물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것의 상의 위치가 된다. 여기 보면 이렇게 연장하면 만나는 곳에 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같고 결론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같고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같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2번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검사할 거예요. 자, 이것으로 여러 가지 거울에 의한 상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